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아, 오늘 제가 또 니콜 생지를 손목시계로 돌아왔는데, 어제가 또 화이트데이였잖아요. 아직 화이트데이인데, 사탕이나 초콜릿만 주시고, 아직 그 선물을 주지 못하신 분들, 여기 한번 주목해보세요. 오늘 커플 시계로 여성용 하나, 남성용 하나, 두 개가 가는데, 가격이요. 와, 78% 할인을 해서 오늘 3만 5천 원에. 아니, 솔직히 가격이 그 시계 하나만 해서 7만 원대여도 엄청 싼 건데, 요즘에. 오늘 두 개를 해서 3만 5천 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화이트데이 전날이었어요. 화이트데이 전날에 백화점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어떤 뭐 제품이 있을까? 뷰티 종류도 있고 뭐 액세서리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쭉 돌아다니다가 시계 브랜드를 딱 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 우리 니콜 생지르처럼 정말 심플하고 그냥 싹 기본적인 베이직하지만 그들만의 그 캐릭터가 싹 스며들어가 있는 그런 브랜드를 딱 보게 됐는데 가격을 보니까요. 하나에 20 몇만 원에서 40 몇만 원대로 이렇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저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오늘 니콜 생지르는 남성용 하나, 여성용 하나 드리는데 3만 5천 원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아, 지금 손님분들도 들어와 계시고, 지니님이 또 들어오셨어요. 오늘도 예쁘시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되게 정직한 머리 하고 왔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상태가 괜찮아져서 네 조금 꾸미고 왔습니다 조금 아니 근데 우리 니콜 생지르라는 브랜드를 딱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아 니콜 생지르 하면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이 브랜드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 브랜드가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국, 뭐, 일본, 중국, 아시아 전역, 이렇게 걸쳐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브랜드거든요. 이 브랜드가요, 아니, 뭐, 제품의 그 질이면 질, 그리고 소재면 소재, 시작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격까지 합리적인, 가격까지 합리적이게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브랜드라서 오늘 더욱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것 같은데, 앞에 보시면, 싹, 여기는 여성용, 여기는 남성용에서 시계가 진열이 되어 있어요. 아, 지금, 티미님이 또 들어오셨어요. 왜 티미일까요? 아이디가. 자, 이렇게 해야 살짝 더잘 보일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을 보시면 남성용, 여성용 차이는 그냥 베젤의 크기 차이 정도? 저희가 색상이 지금 오늘 준비된 게이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브라운 앤 골드, 그리고 블랙 앤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정말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 블랙 앤 화이트죠. 블랙 앤 화이트가 그냥 아무 데서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건 소재 자체가 다른 게요. 밴드는 소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손에 익으면 익을수록 점점 더 나만의 시계, 그리고 나만의 그 아이템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 베젤 안에 보시면은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이 개선문을 형상화한 로고 때문에 아, 티미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셨는데 저는 왜 팀이라고 지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 지금 무궁화 또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해요. 개선문을 형상화한 로고를 싹 받고 있어서 정말 이 니콜 생지르만의 그 느낌을 싹 담아냈고요. 그 옆에 다른 컬러들 보시면 유니크하면서도 사실 다른 브랜드에서는 살짝 찾기 힘든 그런 컬러까지 딱 조합을 해놨어요. 이 검은, 그러니까 블랙 앤 브라운을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릴 때 살짝 로즈골드 느낌이 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서 브라운보다는 로즈골드로 계속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브라운이 아니라 로즈골드의 느낌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요즘